안녕하세요. 심지원 프로입니다. 오늘은 수웨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. 수웨이는 뒷땅을 많이 유발하죠. 아마추어 분들이 뒷땅을 많이 치시는 분들 중 가장 큰 부분인 중에 하나가 수웨이예요. 수웨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릴게요. 수웨이는 특히나 숏아이언을 치실 때 가장 타격이 커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칠 거냐면 머리만 잡아주셔도 수웨이가 엄청나게 가만히 될 거예요. 그래서 머리를 꼭 잡은 상태에서 백을 드는 연습을 해보실 거고요. 머리를 잡고 백. 근데 이거는 내가 머리를 잡는지 안 잡는지 모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직접 거울을 보셔도 되고요. 아니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머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턱이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드는 거예요. 그리고 공이랑 턱, 이 턱이랑 어깨 사이에 공 하나 껴있다고 생각하시고요.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든다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스웨이 되는 게 많이 잡힐 거예요. 네, 스웨이에 대해서 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. 얼라인먼트 스틱 하나씩은 있으시죠? 얼라인먼트 스틱을 옆에다 하나 깔고요. 오른발 바깥쪽에다가 깔 거예요. 오른발 바깥쪽에다 깔고 약간 걸쳐놓듯이 밟아줍니다. 밟아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오른발 안쪽에 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들게 되면은 백스윙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 있으니까 힘을 오른발 안쪽에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을 막아두는 게 아니고 회전하는 거예요. 오히려 너무 막아두게 되셔도 스웨이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 힘을 준 상태에서 골반을 회전하면서 올라가시면 스웨이는 완전 잡으실 수 있어요.